카바 오브 윈드 사원. 아래 이상한 놈 있다. 야, 뭐야, 쟤! 쟤 운동 좀 했나 본데, 잠깐만. 도발할 수가 없는데, 무게가. 야, 뭐야! 지금 부활한 줄 알았잖아, 놀랐잖아. 나. 달리기 속도 왜 이렇게 느리니? 가는데 이상한 거막 나오면 나는 거기서 저승이야. 무거워. 물약이 진짜 무게 다 먹는다니까? 야, 이거 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 그럼 이거 갖고 돌아가자? 보통 내가 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먹을 것만 싹 먹고 갑시다. 대충 이제 호러라는 놈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봤으니까. 여기도 이게 있네. 무시무시한 놈. 야, 잠깐 딱 기다려. 나 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돌아가더라도 무기 때문에 자야 되거든요. 무기가 지금 깨질라 그래서. 무기가 이제 공속이 빠른 만큼 많이 때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게 있네. 어디 보자. 잡시다, 일단. 100%인데, 100%였는데, 괜찮았네요. 야, 왜 버려? 인기철선 하나 깔고 잤는데. 야, 내구도만 풀이면은 쟤는 적수가 안 되지. 내구도 때문에 못 싸운 건데. 오네, 오네, 알아서. 어디 보자. 잠깐만 기다려 줄래? 친구야? 딱 기다려. 나 아까 펑펑 터지던 건 뭐였던 거야? 생각보다 맵이 좀 작은 거 같네요, 의외로. 안 오네? 어디 보자. 전기로 가자. 못 내려오지? 밥도 부족하냐? 아예 그냥 여기서 회포를 풀어라, 그냥. 어? 덤비고 싶으면 지가 덤비겠지, 뭐. 아프지, 요놈아. 어? 요아. 아이, 진짜. 9대까지 된다. 세대는 오바죠, 아저씨. 미쳤어요? 차기 전에 한번 뿜고 싶은데. 야, 4대라고? 잠깐만. 점점 한 대씩 추가하는데. 영역해야죠. 나뿜못 썼잖아. 쓰레기 게임 아니야. 이게 줌이 안 되네?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못 들어? 깜짝이야. 4대 치시겠다, 그냥. 안 되지. 야, 근데 저거 너무 무게 많이 나와가지고 가져갈 엄두가 안 나는데, 나? 둘까? 좋아 보이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잡몹이었어? 나는 좀 보스 같은 느낌으로 하나씩 주는 건줄 알았지. 사나 먹어. 강력한 무기에 사용된다고 해요.
아까 그 길이고. 그거 다 끝난 거야? 여긴 처음 보는 길이다. 저 금색은 뭐야? 아, 지구력이나 좀 채워야겠다. 야, 풀이야, 지구력. 많이 마셔야 돼. 무게 부족해. 어찌 이리 항상 무겁냐. 야, 근데 무게 진짜 많이 먹긴 했나 보다. 이 게임이, 꽤 많이 챙겼는데, 무게가 상당히 줄었어요? 과유불급이야. 가방 좋은 걸 주던가, 포션 무게를 좀 줄여줘야 돼. 0.5는 너무 무거워. 0.3이었으면 진짜 좀, 위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위에? 뭐 놓친 건거 같은데? 아닌가, 없는 건가, 그냥? 아, 내가 야명증이라서 잘안 보여서, 눈대서. 모르겠다, 가자. 뭐 다, 돈 거야? 그럼 한 바퀴 돈 거야? 안간 데가 한 군데 있죠, 아직? 어이, 깜짝이야. 얘왜 온천지에서 나오는 거야, 이 새끼들은. 잘 가.뭐야? 여기 왜 열렸어? 아니, 뭐야? 아, 나, 잠깐만요. 아, 다 죽였나 본데, 여기 있는 애들. 뭐 없어? 길이 다 뚫려있던 거였어, 그럼? 아, 뚫려있던 거구나. 아. 나는 뭐, 이거 뭐, 그런 거, 풀이 같은 거 없는 거야? 그냥 잡으면 열리는 거였던 거야? 아, 나 그냥 갈라 그랬는데, 그냥. 아니, 근데 뭐, 가져갈 자리도 없어. 세번별임 미늘창?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 거 자꾸 주는데? 36에 1.1. 야, 제가 먹었던 거대 늑대였나요? 그건보다 확실하게 좋네요. 여성 대장장이가 자신을 위해 골드리치를 만든 유물. 무게 몇인데? 7이야. 행백이 있으면 좋죠. 뭐야. 똑같네, 기본 모션은. 그쵸? 대리석, 야, 데미지 47이라고? 흑요석 철퇴, 에메랄드.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데? 배달 안 되냐? 종백이? 종백이가 아니네? 종백이네? 야, 갑자기 아이템 주는 라인업이 장난이 없는데? 아,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이거 껴야 돼. 여기다가 옷자리를 하나 5만큼의 아이템을 넣고, 걸어갈 수 있지, 이 정도면은. 저희가 남은 출구겠죠? 와, 이게 어디야? 아, 건너편인가 보다. 아, 원래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를 못 넘어오게 막아놨나 봐.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겠죠? 떨어지면? 이리로 갈수 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보물상자만 캐오면 되잖아, 그러면은. 저기 돌아서. 저기 팔라듐 하나 있지? 팔라듐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 호러 장비에 필요하니까. 뭐야, 팔라듐 안 보이는데. 채취가 되네? 버그인가? 야, 곡괭이도 박살날라 그래? 곡괭이는 버리자. 무겁다. 버려. 야, 너는 어딜 가나 있고 어디에나 있구나. 여기 대체 어디길래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집에서 꽤먼데 같은데? 그쵸? 저기 저것도 있고. 일단은, 왜 이래? 색깔 왜 이래, 여기? 그냥 색깔 이상한 거고요. Greetings, friend. 아까 봤던 개구나. 아, 약간 이동한 것 같다. 그럼 판매해줄까요? 야, 750원이야. 야, 47짜리가 300원인데. 하긴 이건 1.1이니까요. 너무 강력하다, 근데. 36에. 47도 엄청 센데. 이건 좀 심하네.
1.1인데 충격이 43이야. 나 도끼가 너무 좀 내구도 문제가 있는데 한번 양손으로 써볼까? 한동안만. 이 정도 팝시다. 일단 이 상태에서 금괴로 좀 바꿔줘봐. 아, 너 금괴도 별로 없냐? 개쓸모없네. 자, 버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집에다가 방패랑 도끼를 두도록 하죠. 돈 넣읍시다. 아, 이런 거 넣읍시다. 돈 점점 쌓여간다. 뭐야, 도끼 60원밖에 안 해? 야, 이거 방패 선방했다. 이거 양손 무기 지금 너무 좋은 거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방패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반 방패 안 파는구나. 못 만드네? 아, 나가서 주워야 되네. 송곳도 여기 사야 되네. 이거 뼈도, 포식자의 뼈도. 한번 만들어 보자, 도끼라도. 자, 여기서 올라가서 송곳도끼 만들고요. 호로도끼 만들어 줍니다. 도전 과제 내적의 뼈. 그래? 아, 밝은 데서 좀 보자. 자고 올게요. 야, 나름 아침인데 너무 어두운 색깔일 거 아니야? 봅시다 그럼. 나 E랑 R을 쓰려고 양손무기로 등록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되네요. E랑 R은 이제 검 스킬이랑 도끼 스킬 안 돼요. 착으로 안 되네요. 자, 보자. 야, 리치가 엄청 긴데? 느린 만큼 길다 뭐 이런 건가? 추가 능력으로는 이제 중독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데미지가 38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전에 있던 그 곤봉이 29였습니다. 이거보다 1 낮은 대신 독이 10 붙어있는. 충격도 좀 많이 낮긴 하네, 도끼가. 데미지가 준수한 대신 충격력이 좀 낮다. 사실 50 이하까지만 깔수 있으면은 저는 이제 박밀로 깔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하얀 거 다는 동안 계속 경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좀 적더라도 방패 효과를 쓸 거니까 생각을 해요. 자는 동안 무기도 수리가 다 됐습니다. 호로도끼는 팔까? 아, 별로 내키지가 않는데? 개인적으로 호로 방패는 지금 낀 것보다 별로잖아. 중독 들어가나? 맞으면은? 야, 호로도끼가 300원을 한다고? 야, 이건 오바야. 이럴 리가 없어. 야, 그러면은 나무 팔자. 아, 나무 내구도 너무나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해주도록 하죠, 일단은. 아, 여기 있네. 아, 집 주변에 적이 하나도 없어서 오다가다 좀 죽였더니 하나도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도끼 먼저 볼까요? 이것이 이제 호로도끼. 적의 뼈로 만든 도끼라는 도전 과제가 깨지는 도끼입니다. 한번 싸워보자. 1대1이면은 그냥 싸워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무기 성능을 보기 위해서. 소리가 좀 늦은 것 같냐, 너? 아야. 독이 들어간 것 같죠? 어, 3타. 그냥 무난하게, 데미지도 세고,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다. 데미지가 센게 느껴지네, 조금. 뭐 엄청나게 세고 이런 건 없는데. 왜 이게 아무것도 없냐? 좀 절로 가볼까? 저기 이상한 길이 있네요. 저기 뭐, 계단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여기 있다. 저기 먼저 갔다 갑시다. 아, 얘한테 잡고, 저기 한번 갔다 가죠. 난 어차피 3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일은 안 됐을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갔네요. 맵을 꽤 많이 돈것 같은데. 이리 와봐. 야, 이거 뭐야? 냉기랑 불이랑 같이 터지는데? 찌르기 모션이네? 오우, 야, 잠깐만. 엄청 센데? 한번더 봐야겠어. 아, 저게, 아, 이게 피해량이 물리 피해가 써있는 게 아니군요. 저게 약간 특이하네. 불 모양이죠, 둘 다. 아, 이건 약간 이제 영성 불 모양인가? 모르겠다. 들어가는 방식이.
여기 올라왔는데 뭐 딱히 없습니다. 제가 아까 차를 다 마셨기 때문에 감기 해제 차가 없네요, 지금. 해초차가 필요한데. 해초차였나? 여기 옆에 있었네, 바로. 소리 대봐. 야, 충격력이 어마어마해. 1.1 속도인데. 잘 가시고. 7기 판정 괜찮다. 이게 방금 냉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 때릴 때? 한번더 볼까? 그럼 다른 거 한번 발라보자. 전기는 안 나왔죠, 확실하게. 전기 한번 바르고 싸워보죠. 어떻게 나 궁금한데. 이런 불, 전기, 냉기 다 되는 거야? 이리 와봐. 냉기 터지네. 아, 안 닿냐? 몰라, 엄청 센거 같아. 수정가루 니가 주냐? 이거 드럼률 왜 이렇게 극악이냐, 수정가루. 저거는 아마 어딘가에서 먹는 법이 있겠죠? 약간 새우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완전 건물이 철로 돼 있어요. 아, 탑이구나! 여기네. 아, 나 뒷문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은? 아니지. 건너왔잖아. 아, 일로 온 거네, 일로, 그냥. 가보죠. 별거 없다. 얘네가 약간 그 상위호환인가 보다, 그.